남자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항상 새벽 시간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여보세요 씻고 지금 나갑니다 개입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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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드릴게 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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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 후진 이 용의자가 김해만 있는 게 아니라 합천, 경남, 뭐 양산 이까지 활동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숫자죠. 300만이 더 없어진 걸 거예요, 아마. 아니, 저기 여기다가 하나 놓고요. 여기다가 네. 그걸 하나 놓고 그 밥 먹는데 저기다가 또 하나 놨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야간에 이제 주택가 등지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이제 도살장으로 판단되는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 흔할 때 아마 도축 안 할 것 같고 아닌가 잡았다 잡았다 하고 본인이 계속 지금 추적해야 되겠다. 네. 저쪽으로 합시다. 어떤 거리가 다른 게 있어요. 다른 다른 이야기 아, 뭐 그런 거 없어요. 금방 적응했네. 고양이 어떻게 잡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. 아,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걸 그대로 넣네. 그거 물에다가.
들고 쓰레기 봉지 들고 일한다고. 묵혔던 게 빠질 거 아닙니까? 그럼 툭 보면은 며칠 안 떠났어? 6일 동안 저리 안 떠났어? 네. 6일 동안 저리 안 떠나면 어떡해요? 저도 고향이 아니니까 저도 고향이 잘 안 됩니다. 6일 동안 굶었으면 간 손상이 왔으니까요. 내일까지도 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있어요? 사람 괜찮아?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괜찮아.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그 뜨거운 솥에 그냥 던져놓고 죽기만을 기다리는가? 저렇게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. 이 친구가 제일 피부가 좀 안 좋고 조그마한 공간에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넣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고 자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머리를 받은 거죠. 6개월 정도 됐어. 그럼 이제 갓 엄마한테도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독립 생활은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 성숙체는 아니고. 손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. 사람 손을. 야생 고양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못 하죠? 여기 보세요. 물론 뭐 주인 없는 고양이를 잡아간 것도 나쁘지만 주인이 있고 집에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
좀 배가 부르다. 일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습니다. 그 새끼는 한 세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40마리 해가지고 네. 총 이제 기간 동안에 계산해보면 한 560마리 정도 됩니다. 560마리. 한 달에 10마리 판매하죠. 고양이는 세 마리 넣고 양아치 넣고 해서 20마리. 암암리에 다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걸 보면 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.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, 그다음 불법 거래해서 죽여서 판매하는 행위, 이런 혐의가 있어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.